안녕하세요. 타앤코의 타입니다. 오늘 만들 것은 포켓몬스터의 알로라 나시입니다. 원래는 작고 두툼한 야자나무 포켓몬이지만 포켓몬 세계의 알로라 지방에선 야자수처럼 키가 크다고 합니다. 다른 모습만큼이나 재밌는 건 목이 길어지고 꼬리가 생겼다는 이유로 종족 타입이 드래곤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설정만큼이나 기괴한 모습의 포켓몬입니다. 먼저 나시의 야자나무 몸통을 만들어줍니다. 흔들리지 않도록 클램프로 책상에 잘 고정시킨 뒤 머리와 목, 그리고 몸통을 둥글고 길쭉하게 갈아주면 됩니다. 추억의 국민학교 운동회를 기억하며 곤봉 모양으로 깎아줍니다. 이제 나시의 새 얼굴이 들어갈 자리를 파주면 몸통은 완성입니다. 다음으로 다리와 꼬리의 밑그림을 그리고 모양을 잡아줍니다. 다리만큼은 길어진 몸과 달리 짧고 뚱뚱한데요. 이것도 나시의 귀여움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현실에선 10m짜리 야자수 괴물이니 그냥 도망가시면 됩니다. 이제 꼬리도 다듬어줍니다. 모든 부위가 완성되면 야자수의 아이덴티티 중 하나인 몸통 줄무늬를 새겨주면 됩니다. 그리고 다리와 꼬리를 몸통에 붙여주면 커다란 틀은 마무리됩니다. 다음으로 나시의 얼굴을 만들어줍니다. 설정상 나시의 얼굴이 떨어지면 그게 아라리가 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야자수 이파리를 갈아줍니다. 밑면과 좌우면, 3면으로 야자수 잎을 입체감 있게 표현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작업하면 채색을 위한 모든 준비가 끝납니다. 이제 채색을 해줍니다. 몸통은 야자수 나무와 같은 색을 칠해주는데 저 물감이 마르면 색이 제대로 나옵니다. 절대 생각하시는 그 색이 아닙니다. 새 얼굴에 각각의 표정을 그려주고 연노랑색으로 둥글게 칠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야자수 잎을 칠해줍니다. 짙은 녹색으로 베이스를 칠해준 뒤 밝은 녹색으로 마무리를 해주면 됩니다. 이제 모든 이파리들을 머리에 심어주면 드디어 알로라 나시 완성입니다.
코코넛 워터와 키는 아무 과학적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흥미로운 나무 공예로 만나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감사합니다.